안녕하세요, 마믹입니다. 오늘은 시드마이어의 문명 심포니 문명 6 주제가들을 이용해서 오케스트라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제대로 시작한 게 문명 6이기도 하고 나름 문명 6 입문서로 문명 6 보급에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초청장이 날아와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문명 심포니의 기획 및 주관사인 플레직에서 저만 오라고 그래도 낼름 같겠지만 제 구독자 다섯 분도 함께 초청을 해주셨어요.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몰라서 어떻게 전달드려야 되는지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다섯 분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가장 궁금하실 텐데 그 얘기는 가장 나중에 하고 어떤 공연인지 먼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시드마이어의 문명 심포니. 이렇게 프로그램이 1부, 2부로 되어 있는데요. 요 위에 보이는 문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노래로들만 이루어져 있어요. 포스터를 만드신 분이 깨말못 초청 너무 감사드리고요. 상기 프로그램 내용 및 순서는 공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왜 써놓은 거 아닙니다. 오케스트라 콘서트고요.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공연 중 럭키드로우 이벤트 진행 공식 굿즈 제공 뭐 이런 게 써있는 거 보니까 일반 클래식 공연하고는 약간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살짝 해봅니다. 클래식 게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게임 음악 콘서트를 선보이고자 만들어진 연주단체이다. 자, 예술 감독 및 지휘 진솔. 이름만 봐도 진솔하게 지휘하실 것 같고요. 소개가 아주 대단하네요.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마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유럽의 여러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화려하게 데뷔 그 연출을 시작하고 중대하지 자동 지휘 모의를 시작하고 발표 이름 쓰여 다 공유적 오케스트라 공유가 가능하다 전시교환 우리는 그간 누군지 모른다. 이게 자꾸 생각나네. 좌석 배치도는 이렇다고 합니다. 어디가 S석이고 어디가 R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클래식 공연이기 때문에 웬만한 공연장의 소리는 다 구석구석 잘 들리거든요. 어디 앉으셔도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고 양 사이드에 보면은 이렇게 일렬로 배치된 좌석 있죠? 아무래도 클래식 공연이다 보니까 조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저격수 배치석입니다. 졸음을 참을 자신이 없다 그럼 방탄물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시는 8월 26일, 27일 양일간 하는데 저는 26일자 표를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다른 날짜 오면은 그때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장소는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서울에 있는 극장이죠. 그래서 티켓 가격은 S석이 7만원인데 야, 이걸 받아가지고 당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어요. 그런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거를 다섯 분을 어떻게 출점을 할 거냐면은 일단 댓글로 신청을 받을게요. 댓글로 신청을 하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문명이나 지도자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그리고 이게 26일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 5-6일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매일 새벽에 수면 방송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문명 6를 하면서 문명 심포니 프로그램에 나와있는 국가를 순서대로 한 번씩 해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제가 댓글의 진정성, 구독기간, 앞으로 일주일간 라이브 방송에서 눈도장 찍은 정도, 제 마음대로 가중치를 줘가지고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식 공연을 혼자 보러 가야 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 신청해주세요. 친구나 연인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따로 인터파크 홈페이지에 가서 예매를 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벤트에 참여해주시면 됩니다.